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 어스를 통해 전 세계를 또 탐험하는 시간, 휴그러스 세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또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초록색 레이더 같이 생긴 게 뭐냐, 아시는 분 댓글을 남겨달라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그거가 정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은희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 그거 레이더가 아니고 경작지예요.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저번에 보셨던 그 레이더랑 굉장히 유사한 지형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쭈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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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야, 여기 뭐 공장이네 여기는. 아니 뭔데 이거? 와, 그 저번에 봤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야, 정신 나간 수준인데 이거? 이 레이더 같이 생겼던 동그라미의 정체는 바로, 그러니까 약간 밭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꾸는 녹지라고 해요. 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냐, 이 원형의 형태가 이 가운데 보시면은 스프링클러가 있거든요. 이게 원형의 형태가 가장 물을 뿌리기가 좋은 형태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아, 이렇게 다 스프링클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물 주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따라라라라라라라 돌아가는 거죠. 야, 그 미국에 있는 건 뭐 잽도 안 되는 수준이었네. 그럼 여기도 그게 있나? 이거는 그냥 나무인 것 같죠? 초 대형 녹지네요. 이게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아니, 여기도 있네? 뭐길래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한디야? 뭔가 식량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징그러운데요? 와, 진짜 역대급 크기다 이거. 자, 길이 한번 재볼게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크기인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잠깐만, 킬로미터로 보자. 와, 490km요? 이게 49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수준일 텐데? 이게 진짜 오래된 거네요. 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되게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 사우디 하면 또 뭡니까? 요 기름, 완전 기름 부자 나라잖아요. 예. 오일 머니로다가 강제로 녹지를 조성을 해서 요걸로 그냥 농작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와, 근데 그 진짜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의 뭐 그냥 한반도 크기가 이 녹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여러 의미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자, 다음 지역 바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로 출발합니다. 출발 뿅뿅뿅 빠빠빠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따따따 와우와우와우. 오, 여기는 무슨 뭐 네트워크 마냥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오일필드,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땅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채취해가지고 팔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신기하다. 이 위쪽에도 있네요. 그러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게 석유 채굴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석유 시추기가 이렇게 쫙 구멍 뚫어가지고 석유를 채굴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석유가 나오는 포인트 포인트마다 이렇게 시추기를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쫙쫙쫙 뽑아내는 거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여기 어떻게 한 개만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게 아르헨티나도 석유 산유국인 줄은 몰랐네요. 아, 재미와 더불어서 유익함까지 갖고 있는 휴브러스 컨텐츠입니다. 자, 다음은 뉴 칼레도니아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단숨에 날아갑니다. 휴지 텔레포트! Let's go! 빠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번 시간에는 하트 연못이었잖아요. 그거는 근데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진 어마무시한 지형입니다. 2018년 모습 볼까요? 와, 더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좀 낮은 평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완벽한 하트의 형태로 생성이 되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뭐 쬐끄만 마을 하나 있고요. 자, 하늘로 올라가 봅시다. 뉴 칼레도니아, 이게 프랑스 해외 자치 섬이라는데 프랑스 거예요. 여기가 주변에 뉴질랜드랑 호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약간 에메랄드 빛을 띄었네요. 와, 여기에서 또 헤엄치면 수영하는 맛 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하트 모양의 지형,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그 자리 그대로 하트 모양을 뽐내면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0m? 300m 정도군요. 요거를 어떻게 발견했대야? 이번엔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출발!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다따따! 와우! 야, 멋있어! 자, 여기는 네덜란드의 스타포트라는 곳인데요. 이거 일부러 만든 겁니까, 이렇게? 이거 뭐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자. 일단은 여기 주변 자체는 주변에 논밭이 겁나 많은 거 보니까 그 번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스타포트 이거 근데 좀 간지난다. 뭐랄까 약간 상징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도 전반적으로 좀 시골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로 갑니다. 14년? 14년. 이거 원래 이런 거구나. 2013년. 웬 길도 있고 이게 뭐 건물이 아니고 아예 그냥 땅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네. 저는 이게 이때는 완전 귀요미 별이었네. 2005년 사진이거든요. 약간 커비에서 나오는 별 모양 같다. 동글동글 해가지고 스타포트? 잠깐만 이거 한번 알아보죠. 아, 성형 요새. 오호, 이거 진짜 역사가 오래된 거네요. 옛날에 이렇게 섬이 있었던 곳이네요. 이게 화약 병기의 발달로 대포나 이런 거 잘 막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스타포트, 별 모양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을 좀 더 잘 막기 위한 그런 약간 트렌디한 그런 요새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네요. 그러면은 성터네, 성터. 이렇게 뭉개졌었는데 보아하니 2013년에 이거를 약간 복원을 한 것 같아요.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2018년에도 여기 포크레인이죠, 이거. 크레인 맞나? 맞네. 공사를 하고 있네. 그 옛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에 의해 별의 커비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 그런 쌈박한 샤프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스타포트입니다. 야, 이거 뭐 슈그로스 진행하다 보면은 잡지식 겁나 많이 늘겠는데요? 이거 역사 공부도 하고 개꿀잼이에요, 완전.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지역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키키키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델타데에 파라나의 디아이 섬이라고 크기가 120m 되는 신기한 생긴 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 보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미스터리 그 자체랄까요? 자,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떠납니다. 마지막 장소 짜짜짜짜짠 뿅! 이거는 완전히 진짜 초승달 그 자체거든요. 이 지형의 이름은 D.I. Island. 그러니까 눈 모양의 섬, 눈섬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가 대박입니다. 누가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미스터리하다고 한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한 영화 제작사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 D.I. 섬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120m. 그리고 모양도 거의 완벽하게 동그라미거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보다 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2018년. 2018년 7월. 2017년! 맞습니다. 이 DI가 유명한 이유. 섬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섬이에요, 움직이는 섬.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섬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 검은색 부분이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섬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호수에다 그 배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곳에 대한 좀 썰을 좀 알아보면은 아르헨티나 영화 제작팀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신비로운 장소를 찾다가 이 섬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고 해요. 이 섬 바깥의 호수물은 사람이 관리한 듯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뭐 호수가 깨끗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주변이 전부 다 진흙이에요. 진흙. 이 호수만 엄청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미스터리인 거지. 저 이 썰 보고 너무 흥미롭더라고. 이 주변 사진인 것 같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래 여기가 완전히 다 그런 진흙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너무 깨끗해. 이 동그라미 섬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얇은 원판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이다. 왜 눈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눈 그 자체예요. 무서워. 막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섬 DI 섬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스 3편 정말 재밌게 또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진짜 미스터리가 제대로 들어가서 저도 좀 더 신기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포트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휴그로스 꿀잼 또 4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